내가 너네를 위해 준비한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꼴등으로 계속 올라오긴 하지만 파이널 축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 자, 선비장 1등 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진짜 멋있어.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어? 오. 어? 오. 진짜 오늘 감동이다. 제발 영혼 좀 담아주면 안 돼? 말투에? 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포토북을 준비했다. 와, 너무 좋아. 저희 훅팀 친구들을 위해 포토북을 만들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추억이 담긴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연주. 아니. 이게 뭐야? 예진아, 넌 앞머리 없는 게 낫다. 지연아, 귀엽네 여전히. 다현아, 너 앞머리 이거 언제냐? 그 첫 번째 미션 준비하고. 그런데 거의 처음으로 맞아. 같이 밥 먹었을 때. 난 진짜 내 탈락 배틀 준비할 때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잘해서 내가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야, 이게 뭐야? 안녕, 티오 친구들아. 난 리더 채용이야. 난 리더 채용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네한테 영상 편지 같은 걸 하게 돼서 굉장히 난감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 난 사실 우리가 그냥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갈 인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값진 기회로 같은 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사회까지 후후 돌아가자! 우와! 5위는 팀 훅입니다. 6등이 팀 훅입니다. 우리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잖아.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파이널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 같고 아마 실현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야. 너네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팀 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보면서 행복하게 춤췄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야? 이거 뭐야? 저 휴지 좀 주세요. 예진아. 빨리 닦아. 빨리 닦아. 휴지 줄이고 더 울어. 채영아, 안녕. 우리 춤을 좋아하던 그저 고등학생들에서 스걸파 파이널의 팀 훅으로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됐네. 채영이를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오는 과정들이 난 정말 정말로 행복했어. 언니랑 지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전 언니라는 사람을 만난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팀 훅을 이끌어주길 바랄게. 팀 훅으로 만나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열심히 저희 올라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등 가봅시다. 파이팅! 제가 어때? 웃겨! 뭔가 더 의지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진솔한 얘기들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날이 아닌가 싶다.